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여름옷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옷을 하나씩 또 사모으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이번에 산 것들 한꺼번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제 여름옷들을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저는 페미닌한 옷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산 옷들 보니까 페미닌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쁜 옷들이 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옷은 이 블라우스입니다. 이게 이름이 날개 블라우스인데 앞뒤로 이렇게 날개 같은 느낌에다가 주름이 져 있는 이런 블라우스인데 쇼핑몰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너무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완전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가지고 그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흰색 블라우스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흰색 블라우스를 거의 매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흔한 블라우스 말고 좀 약간 유니크한 그런 좀 독특한 블라우스가 없을까 하고 계속 찾다가 이거를 딱 발견을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이거 블라우스 하나만 입어도 확실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고 디테일을 보면은 앞으로 여닫는 단추가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브이넥으로 좀 시원하게 파여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노출의 위험도가 조금 있긴 해가지고 저는 니플 패치를 붙이고 이걸 딱 입어주면은 착용감도 되게 편하고 핏도 되게 예뻐서 완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밑에다가 흰색 반바지 입어도 예쁘고 그냥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커트에도 입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하의랑 매치하기도 은근 쉽고 하나로 포인트가 딱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름용 흰색 블라우스를 사고 싶은데 이렇게 여성스럽고 약간은 이런 유니크한 디자인 찾고 계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도 또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드하우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홍콩 여행 때도 입고 갔었던 블라우스거든요. 브이로그 올리고 나서 문의가 되게 많았던 블라우스인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소재는 약간 린넨? 약간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이런 약간 여름 이불? 그런 바스락거리는 이불 같은 소재인데 이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넥라인이랑 여기 어깨 부분이 다 밴딩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으면 민소매처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당겨서 입으면 오프숄더처럼 입을 수 있는데 이게 밴딩이 어깨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다 보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민소매로. 저는 그냥 이렇게 민소매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고 예뻐요. 민소매로도 입을 수 있고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어가지고 투웨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리본을 묶을 수 있는데 이 끈을 살짝 조이면은 내가 원하는 핏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쪽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입고 벗기에도 조금 편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이것도 디테일이 되게 많은 그런 블라우스 같아요. 근데 이게 구김이 되게 잘 가는 소재이긴 해요. 그래서 스팀 다리미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입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약간 데일리로 입기에도 좋고 저처럼 여행 갈때좀 시원한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와이드한 청바지나 약간 편한 바지에다가 입어주면 되게 귀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블라우스라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블라우스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블라우스인데 이거 루루서울에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약간 이런 호피 무늬를 또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제 스타일인 옷이 있길래 바로 구매를 했던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약간 달마시안 느낌. 이게 이렇게 블라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카프랑 같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플러랑 이 블라우스랑 세트인데 저는 이게 또 되게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바로 보자마자 구매를 했던 그런 옷입니다. 어깨에 퍼프가 있고 넥라인 부분이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내리면은 오프숄더처럼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모양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중앙에 보면은 끈이 있어서 리본을 묶을 수 있고 옆에 사이드에 지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을 때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전 요거 재질도 마음에 들고 아무튼 좀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청바지에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죠?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약간 스커트에 입어도 예쁘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블라우스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름에 블라우스 입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또 블라우스입니다. 이번엔 이런 블랙 블라우스인데 아까 거랑 되게 디자인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도 루루서울에서 같이 구매를 했던 그런 블라우스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번에 홍콩 여행 갔을 때 이거를 또 입고 갔었는데 그때 또 무늬가 되게 많았던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 머플러랑 같이 세트인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아까 보여드린 호피 블라우스가 찰랑거리는 그런 소재라면 이거는 이렇게 펀칭 자수? 이런 면 원단이거든요. 저는 이거 후기를 봤는데 S사이즈가 많이 끼고 작다는 그런 후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M사이즈로 했는데 M사이즈로 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S사이즈를 입는데 이건 M사이즈가 괜찮더라고요. 뭔가 이게 작게 나온 건지 S사이즈를 했으면 조금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그 블라우스랑 마찬가지로 밴딩 소재로 돼 있어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머플러랑 같이 입었을 때 포인트가 딱 되는 옷이라서 되게 유니크한 느낌도 주면서 예쁘고 핏도 되게 예뻐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다음에 보여드릴 옷은 이런 나시랑 숄 가디건 세트거든요. 여름에 웬 가디건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재가 되게 얇고 통기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여름에 이제 에어컨 많이 나오는 실내에서 이렇게 걸쳐주기가 되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좀 통이 있고 이런 숄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팔뚝살 가리기에도 좋고 이 옷은 약간 사이즈 구애 없이 입을 수 있는 옷 같아서 살집 있으신 분들이 옷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는 요새 제가 꽤나 많이 입었는데 은근히 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입고 나갈 때도 찾아입게 되고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는 옷이라서 꾸밀 때도 입기 좋은 그런 옷이더라고요. 이 옷은 여름 반바지에 입어도 되게 예쁘고 저는 스커트에 입었는데 스커트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입었을 때 약간 우아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편하고 되게 손이 잘 가가지고 이 옷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런 니트 재질의 홀터넥 나시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이거는 무드나인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이 베이지 색깔을 맨 처음에 시켰었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막 깔별로 사고 그러지 않는데 이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부유방도 싹 잡아주고 허리 라인이 싹 잘록하게 잡혀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지 색깔을 하나 사고 이게 핑크 색깔이거든요.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핑크 색깔이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게 받아보니까 연코랄? 약간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웜톤이 입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인 거예요. 이 핑크 색깔도 진짜 마음에 들고 베이지 색상은 은근 약간 시멘트 같은 그런 그레이끼가 살짝 섞인 그런 베이지거든요. 은근 톤 구애 없이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제가 블랙 색상 옷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하나 샀습니다. 홀터넥 스타일 나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약간 어깨 부분 끈이 조금 얇아서 여기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트임이 있어가지고 핏이 진짜 진짜 예쁜 제가 깔별로 쟁인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무드나인에서 이 홀터넥 나시랑 이 가디건이랑 같이 코디를 해서 저 이 코디 그대로 산 거거든요. 이 가디건도 요새 되게 잘 입고 있거든요. 이 가디건은 이렇게 짧은 크롭한 길이감의 가디건인데 여름 원피스나 아니면 이런 홀터넥 나시도 노출이 좀 있는 옷이라서 저도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나시랑 되게 잘 입어주고 있거든요. 가디건은 약간 이렇게 물결? 소매가 이렇게 물결 느낌으로 이렇게 생긴 가디건인데 일단 두께감이 되게 얇고 핏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저는 고민을 하다가 블랙으로 구매를 했는데 다른 색상도 하나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핑크색 약간 슬리브리스 스타일의 블라우스인데 이거는 오브제스트에서 샀거든요. 오브제스트 모델분이 슬랙스랑 이거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너무 또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구매한 그런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넥 부분이 이렇게 드레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 양옆에 끈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뒤로 묶어서 허리 라인을 딱 이렇게 살려서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단추가 4개가 달려있는 이런 디테일을 가진 옷인데 소재는 되게 은은하게 광택감이 약간 돌거든요.
그런 실키? 실키 소재? 그런 소재인데 입었을 때 되게 세련된 느낌을 주는 옷이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있는 화이트색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어줬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요거 요색 말고 화이트색이랑 차콜색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차콜색이랑 고민을 하다가 핑크색 한번 구매를 해보자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약간 톤 다운된 그런 핑크색이라서 웜톤인 제가 입었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약간 데이트할 때 입어도 좋지만 약간 호캉스? 같은데 갈 때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잘 입게 될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조금 깊게 파여있긴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입을 때 안에 캡 나시 같은 거 입고 입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에 속옷 비칠 염려 없이 입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여드릴 옷은 짠! 또 비슷한 이렇게 좀 광택감이 도는 새틴 소재의 블라우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광택감 있는 소재의 올 여름에 또 눈길이 갔나 봐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거의 디자인은 이제 앞부분 길이는 좀 짧고 뒷부분은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입으면은 되게 우아해 보이고 되게 페미닌한 그런 느낌을 주는 옷이거든요. 자, 요거는 슬랙스나 반바지 이런 거 입어줘도 예쁜데 저는 홈페이지에 같이 코디돼 있던 스커트를 또 같이 구매를 했어요. 요 스커트인데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하의랑 매치를 해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긴 한데 혹시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완전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은 약간 드레스업한 느낌도 줘가지고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색상이 이거 말고 다른 색상도 있거든요? 색상만 괜찮으면은 하객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다만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 옷이 주름이 되게 잘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드디어 하의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아이보리 색깔 반바지인데 또 여름에 이런 화이트 컬러 반바지 하나 있으면은 뚜루마뚜루잖아요. 그래서 하나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 일단 소재는 코튼 소재예요. 그래서 약간 뭐 묶기가 쉬울 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반바지가 또 은근히 정말 핏 예쁜 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짧거나 아니면 너무 또 딱 붙어서 내 허벅지를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든다거나 좀 그런 반바지들이 많아서 반바지 고르는데 되게 심사숙고를 했는데 이 반바지는 일단 하이웨스트에다가 길이감도 제 기준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길이에다가 통도 적당하게 있는 편이라서 허벅지 라인을 슬림하게 잡아주는 편이더라고요. 매일매일 이 바지에다가 상의만 바꿔 입어도 될 만큼 진짜 손이 잘 가는 그런 베이직한 디자인의 바지여서 이 바지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화이트색 반바지 사면은 비침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름 바지 치고는 두께감이 꽤 있어가지고 비침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엄청 더울 만큼 그런 두께감은 아니고 딱 비치지 않을 정도로의 두께감이어서 두께감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이 바지도 진짜 교복처럼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바지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청바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 청바지는 미제무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작년 겨울에도 미제무에서 와이드 청바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청바지가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이번에도 미제무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바지가 되게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거든요. 미제무에서 바지를 두 번째 구매를 하는 건데 후기를 막 둘러봐도 그렇고 바지 맛집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호불호 없는 이런 중청 컬러의 부츠컷 바지인데 제가 키가 164cm거든요? 운동화 신으면은 발등을 덮을 정도의 그런 길이감이고 굽신었을 때 딱 예쁜 그런 길이감. 이게 신축성 있는 그런 원단은 아닌데 근데 그래서 오히려 핏을 딱 잡아줘서 입었을 때 말라 보이더라고요. 약간 예쁜 바지 찾고 계시는 분들은 미제무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짠! 요 샌들입니다. 요 샌들은 제가 레이첼 콕스에서 구매를 한 샌들인데 신기하게 진짜 매년 여름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뭘 신고 다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신을 샌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매년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도 구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요런 실버 샌들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런 실버 색깔이 손이 안 갈 것 같은데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리본이 달려있는 요런 실버 샌들인데 되게 디자인 이쁘지 않아요? 뭐 신었을 때 더 이쁘거든요. 제가 약간 옷을 페미닌하게 입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더 데일리로 신을 만한 샌들을 고르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샌들을 보고 결정을 했던 그런 샌들인데 요즘에 또 진짜 잘 신고 있어요. 이거 소재는 소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정사이즈. 정사이즈 하면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35 사이즈 신는데 이것도 235 사이즈를 시켰거든요. 헐떡거리는 느낌도 없고 작지도 않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정사이즈 주문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굽은 2cm였던 것 같아요. 착화감이 되게 편해요. 샌들은 원래 좀 길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 개시했을 때부터 되게 편했고 되게 편하게 잘 신고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던 거라서 바닥은 조금 더럽지만 보면은 이렇게 하트 디테일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그런 디테일이지만 귀여운 이 샌들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산 여러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은 브이로그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ake up honey, I made you breakfast. Fresh coffee and bagels too. A new day is waiting for us. We got lots of fun stuff to do. Let's go to the zoo and feed the monkeys. I can lend them your baseball cap. Let's make the day a bear and a fun. Growing up is just a trap.